여기가 저녁에 셰프 테이블을 운영하는 쏘카시입니다. 쏘카시가 웅장하고 멋지네요. 호텔 내에서 먹는 먹거리는 최대한 직접 재배를 해서 이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바비고딩이에요. lime leaf and then after we marinate the chicken and then we put inside the bamboo and then 이거 대나무통에서 찐 닭인데요. 라임, 레몬그라스, 진저 몇 종류 그리고 고추도 들어가고 향이 일단 너무 좋아요. 발리니즈 전통 음식이에요. 이번 음식은 산발 소스 베이스에 베이비콘을 올린 건데 견과류를 곁들여서 먹는 음식이래요. 저 소스가 약간 그거일 것 같아요. 그리고 옥수수에 산발 소스를 발랐거든요. 그걸 구웠는데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요. 이건 자궁 판강이라는 요리인데요. 자궁은 콘이고 판강은 그릴이래요. 그리고 코코넛이랑 바질이랑 여러 가지 크림으로 만든 거고 아까 또 뭐라고 얘기했나 나 잊어버렸어. 땅콩을 곁들여서 먹으면 맛있답니다. 이게 인도네시아 마카다미아 같은 견과류에 코코넛 크림이랑 뭐 레몬 바질 생강 여러 가지 들어가는 베이스의 크림인데 너무 맛있어요. 고소하면서도 엄청 크리미하고 코코넛 맛도 많이 나요. 동남아에서 식당을 다니다 보면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라임을 잘라서 줄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비린내 때문에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뭐 짜서 드셔도 되겠지만 손 씻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발 소스에 킹크라운을 곁들여서 칠리 소스를 곁들여져 있고 위에는 토마토 와인, 레드 와인 섞여있는 소스를 곁들인거예요. 제가 아까 여기 샬롯 무침에서 진저 향이 조금 난다고 물어봤는데 진저가 들어가진 않고 이게 진저 잎이래요. 근데 발리니즈의 라임이 약간 진저 향이 나는 거지 맡으니까. 이건 일반 라임이고 얘는 발리에이 라임인데 씨랑 생긴 거부터 다르죠. 그리고 향도 좀 강한 편이고 약간 진저 향의 터치가 나요. 이번은 생선 요리인데요. 이번 요리는 농어인 바라문디 필레를 이용한 건데요. 코코넛 오일을 만드는 과정에서 남은 코코넛 과육을 넣고 여러 가지 발리니즈 전통 허브를 넣어서 양념을 한 다음에 옥수수 껍질을 이용해서 찌고 발리의 전통 허브와 바질이 들어가서 코코넛의 고소함과 바질의 산뜻함이 인상적이었어요. 클레이팟에서 12시간 조리된 버기네요. 나는 지금 저 한 마리를 어떻게 해체할까 생각했는데 플레이트에 각각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뻑뻑살도 올리고 있고 셰프님이 아주 저 공정하게 나눠주고 계십니다. 이게 12시간 항아리에서 고운 오리예요. 잘게 부드럽게 잘 찢어지고 밥이 같이 나와. 우와, 테이블에 올라온 밥이 굵어. 와우, 이 정도 사이즈는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 익힌대요. 보통 파티를 할 때는 이거보다 큰 사이즈를 이용합니다. 와우. 오. 소리마저 무서워. 근데 냄새가 진짜 좋아요. 내가 지금 여기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 냄새가 아, 꼬리.
드디어 바비굴링이 나왔습니다. 아주 촉촉하게 잘 구워진 바비굴링에 카사바 잎을 제공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카사바 잎이 굉장히 맛있었어요. 이게 볼살이래요. 딱 조금밖에 안 나와서 먹어볼게요. 라임즙으로 소르베를 만들고 있어요. 달리 꿀도 들어가요. 그리고 계절 과일 준비돼 있고 저렇게 해서 소르베를 만들고 있습니다. 벌써 얼어서 깜짝이었어요. 너무 시원해. 객실에 들어오자마자 자티바에서 주는 칵테일이 있습니다. 이건 논알콜이에요. 그냥 이렇게 지금 여기 라임 주스랑 판단 시럽이랑 믹스가 돼 있어서 토니 워터 부어서 마시면 되는 것 같아요.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빨리 일어나는 바람에 못 찍었는데 게스트들한테 전체 다 선물을 줘요. 이거는 레드 라이스. 아까 그 빨간색 쌀 보셨죠? 그 빨간색 밥. 그거고 이거는 셰프 레시피인데요. 그 밑에 QR코드가 있어요. QR코드를 찍으면 산발이랑 그 셰프만의 레시피를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아주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감사하게 이렇게 받았어요. 소카시라는 뜻 자체가 그 인도네시아 말로 속 아시 이렇게 되는 건데 바스켓 안에 밥을 지어서 이렇게 담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래요. 이거 안에 원래 꽃이랑 과일이랑 이렇게 싸서 템플에 이렇게 젤을 올리러 갈 때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기도 한다네요. 의미도 좋고 제가 들었을 때 포시즌스 사이안이랑도 그 빌딩을 지을 때 밥공기로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은 식사 후에 셰프님에게 직접 받은 레시피 북인데요. 이렇게 저와 남편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안쪽에는 셰프가 직접 다 만드는 레시피들이 있습니다. 향신료가 많지 않아서 한국에서는 만들 수 있는 요리들이 조금 제한적이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나시고랭, 미고랭이나 간단한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전을 한번 해볼게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주셔서 또 좋은 기념이 될 것 같았어요. 7가지 코스로 진행되는 발리니즈 전통 음식을 맛봤는데요. 아무래도 관광객에게 조금 더 익숙한 맛으로 전달되어서 저는 일반 식당에서 맛보았던 것보다 더 편하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비굴링은 여기가 아니어도 맛볼 수 있으니까 발리에 오면 꼭 한번 맛보시길 바랍니다.